혼마에 빠지셨군요. Are you 혼마냐? 혼마. 안녕하세요. 노기자 주기자의 난장판 MC 유혜연입니다. 오늘 함께할 선수는요. KPGA 투어에 혜성같이 등장한 스타죠. 올 시즌 유일한 다승자 김우영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뵌 이미지가 그 대회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패셔너블하고. 아, 역시 젊어. 아, 23살? 24살이요. 24살 된 거예요. 네. 혹시 이거 아버지 구두? 네. 아버지가 만든. 역시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하고 계약도 하고. 네, 계약. 네, 돼 있어요. 돈은 받아요? 돈이요? 약간 계약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스폰서 제안이 들어오면 아버지 회사를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돈을 더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주고. 그래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회사. 정말 말도 안 되는 배팅이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배팅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집을 나가야죠. 감사했습니다 하고.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매년 1년씩. 매년 경신? 네. 잘 됐네 이제. 올해 연말에 뭔가 좀 핫하게 튀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협상 준비는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랑요? 아직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뭐 소송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또 계약 파기하시고 우리한테 오세요. 그런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었죠. 아버지가 못하면 야, 또 골프 접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세요? 어렸을 땐 진짜 무서웠어요. 주변에서도 아이를 저렇게 강하게 키우냐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우셨고. 강하게 때리셨다는 얘기. 어떻게?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매를 맞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 와서 말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혼자 시합장 내려보내고. 안 태워다주고? 네. 그런 거 많았어요. 강하게 키우시겠네. 네. 노승열, 김비호, 김민희 같이 다 동기잖아요. 네. 그중에 제일 늦게 떴단 말이야 지금,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효 형이 일단 미국도 먼저 진출하고, 그리고 승열이도 이제 아시안투어에서 워낙 잘 치고 유럽에서도 잘 치고 이제 미국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네, 정말 대단한데 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비교하면 뭐 불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한다는 건.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좀 그런 걸 좀 저한테 조금 많이 하셨어요. 야, 너 뭐하냐, 승열이보다 골프도 일찍 시작한 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내 너한테 돈을 쓴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 스트레스를 좀 그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언젠간 되겠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올해 진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잘 풀리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야, 그동안 잘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빵 터졌어?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어떤 형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합을 나가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우승조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너가 잘 쳐도 우승을 못하고 못 쳐도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쳐도 주변에서 더 잘 치면 내가 우승을 못하고, 주변에서 내가 못 쳐도 주변에서 더 못 치면 내가 우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 쳐도 우승을 못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그냥 랜덤이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냥 마음 편해졌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데? 그 얘기 누가 해줬어요? 기억나요? 아, 그 얘기는 학교 선배 조민준 프로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근데 우승은 결코 랜덤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 랜덤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 네,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아무리 잘 쳐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첫 우승 때도 그냥 우승만 한 게 아니라 무슨 또 이슈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최소타 기록을 쓸 수는 있었는데 스코어 카드 5기로 인해서 이제 또 그게 기록을 날렸단 말이에요. 우승 못할 수도 있어서 잘못했으면 진짜. 근데 다행히도 또 천만 다행히도 버디 한 거를 버디를 파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추어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어쩌다 한 번 하는 버디인데. 자, 그때 상황 좀 봅시다. 왜 이렇게. 네. 네.
그때 제가 진짜 스쿼트 카드 끝까지 잘 내야지 이러고 스쿼트 카드 확인을 진짜 세 번을 했거든요. 거기가 파가 71이에요. 제가 그날 6언더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66타를 쳤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 6언더 맞구나 이렇게 착각이 돼서 그냥 내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천만 다행이지 뭐 진짜 파를 버디로 적었으면 이건 실격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력이고 또 최근에 또 하나 구력이 있었잖아요. 군산에서. 아 군산이요? 175야드 정도였는데 이렇게 맞고 아,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했는데 이렇게 라이가 안 좋은데 해저드 안쪽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쪽이 앞에서 보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려지지.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 보기하자 이러고 호킹을 했네. 지금 뭐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제 딱 쳤는데 여기 벙커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랑 거기서 싸우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우승에 대한 그 우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6언더나 7언더로 끝내가지고 내일 좀 치고 올라가면 괜찮겠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6언더였는데 거기서 5타를 잃고 마지막 홀에 보기를 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2분으로 끝난 거예요. 3라운드가 깔끔하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 14년 만에 또 3연승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기자들이 관심 갖고 있을 네. 텐데 뭐 한 부분에서 결국은 6타를 까먹고 네. 기자들 기사 쓰기 편하게 그냥 쉽게 네. 대서 특풀 되던데 뭐. 그래가지고 용병세 타는 것도 여러 가지야 그죠? 네, 근데 또 팬클럽들도 그날 보니까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에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죠? 그때 그거 많이 아쉽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놓게 됐나?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도 재밌고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예전에 그 군산 씨 얘기하신 관계자분 이야기인데 아마 그 해저드 안에 워터 해저드 안에 볼이 한 2만 개쯤 있을 거예요. Yeah. 너 프로는 또 이제 미국에서 잘 하고 또 이제 송프로도 또 이제 친구인데 이제 일본 가 있고 본인은 뭐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 같은 거는 예전에는 해외 진출이라는 거를 한국에서도 못 치는데 해외 나가서 잘 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저 자신한테 한국에서나 잘 치고 나중에 되면 나가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올해 오래 하는 거 보니까 나가도 될 것 같아. 오래 하는 거 보니까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한국에서 더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 20대 후반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냥 그런 계획이에요. 기사 보니까 그 버디 성공할 때마다 무슨 뭐 상금 적립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도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맞겠구나 해가지고 거예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나요? 아버지는 뭐 그냥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거 비용이 거의 하나 할 때마다 5만 원씩이잖아요. 네. 5만 원 상당히 센 건데. 그렇죠. 그 20만 원 시킨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얼마예요 벌써? 그럼 많이 먹겠는데. 그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면 그 연말 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모일 텐데. 최소 뭐 1000만 원 이상 나오겠는데? 박수. 보통 한 2-3만 원 하잖아 버디 하나에,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엔 김프로가 그렇게 버디 많이 그러니까 할 생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준다고 할 때, 야 내가 버디 잡아봤자 뭐 두세 개 뭐 내가 뭐 100개 잡겠어. 네. 근데 뭐 62 뭐 이렇게 치고 나오면.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또 유일하게 2승을 했는데 상금 랭킹은 지금 4위란 말이에요. 1등이 아니라. 그 부분에도 좀 어때요? 조금 아쉽죠. 그렇지. 우승 상금이 6천만 원씩 두 번이었잖아요. 아니요. 1억 6천만 원이요. 근데 다른 분들이 10억짜리에서 우승하셔가지고. 그래도 인터뷰에서 왜 상금 순위보다는 대상 그 포인트 순위에 좀 더 욕심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요? 솔직히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 대상 랭킹 1위가 돼가지고 그냥 그거는 계속 지키고 싶어가지고. 네, 요즘 투어에서 가장 큰 라이벌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희 또래들이 친구들이 너무 잘 치서 다 라이벌인 것 같아요 그냥. 자 또래라고 하면 누구 있는지. 뭐 영환이도 있고 기환이도 있고 뭐. 우리 밑에 황중곤 프로도 있고 선배님들도 워낙 막강하시니까 다 라이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는 게 뭐 올해나 작년 투어를 보면
이렇게 2승씩, 3승씩 하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올해 특히, 네, 올해는 특히 유일하니까. 누가 우승할지 정말 모르는 거죠. 황준권 프로 좀 봤더니 거의 포커페이스였는데 변화도 없고, 그죠? 네. 좀. 근데 그 김포 특징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안 될 때 인상을 많이 썼었는데 안 될 때가 더 재밌다는 걸 또 느꼈어요. 골프가 그냥. 어떤 의미죠? 안 될 때 재밌다? 그냥 뭐 어떤 말입니까? 이거 가진 자의 여유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돼도 그냥 그 나쁘지 않다라는 게 올해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선배 중에는 좀 닮고 싶다거나 좀 아 멋있다 이런 선배 있나요? 제가 경태형을 되게 좋아해요. 경태형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차분하고 실수를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예전부터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예전에 한국 아마 때도 같이 치는데 4일에 보기를 두 개인가 한 개밖에 안 하고 러프 엄청 길었거든요 그때. 와. 플레이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형 보고 많이 보고 배우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됐어요. 6시간씩 당구 치면 되는데 승부욕이 엄청 강하시다고 들었거든요. 당구에서는 최고래요. 송영환이도 그렇고 야, 초록색만 보면 환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 스포츠 채널에서 그 프로야구 선수들 시즌 끝나면 3쿠션 대회 뭐 이런 거 하거든. 그 일단 우리가 얘기한 쉽게 얘기한 겜빼 이런 거 해가지고 협회랑 선수들 재밌겠네. 본인은 올해 어디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원래 1승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2승을 하게 돼가지고 목표를 지금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후반기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다시 우승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올해 한 번만 더 우승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에요. 네, 목표는 그거예요. 팬클럽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사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네. 네. 운영자가? 네. 근데 그분이 남자신데 제가 저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죠. 인수인계하라고 이쁜 여자. 회원수는 많아요? 아니요. 아니, 이제 스타트한 네. 그런 시점. 김우현 팬카페 들어오시라고 멘트 한번 날려드리죠.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운영하는 팬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다음에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회장님도 워낙 좋으신 분이고 저도 더 재밌는 모습이랑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정말 재밌게 그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많이 시합장도 많이 와주시고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아, 김유현 선수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올 시즌 활약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난장판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